I mean, the Korean people complaining, they're just talking nonsense, you know? Because there's no way immigrants are going to take over the high-paying job. Ain't no way. 아니요. 한국인들 특성상, 그러니까 단일민족 특성이 있어서. 물론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지만 당사자인 딸이 원한다면 허용합니다. I mean, look at you. You're a success story. I don't think you're a native Korean. You carved your own lane. You were persistent. You worked hard. So that's respect to you and this channel. In this video, I'm going to be asking South Koreans if they want foreign immigrants in Korea and also what the pros and cons of having immigrants in the country, as well as if they think foreign immigrants will suit their jobs. Do South Korea want foreign immigrants to come to Korea? 아마도 어떤 산업 직군이냐에 따라서 원하는지 아닌지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유흥하는 그런 신촌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상권들은 외국인 손님들이 결국에는 돈을 쓰러 오기 때문에 이제 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s a Korean American, yes. Of course, I definitely support that. Why do you support foreign immigrants coming to Korea? Well, I am one, by the way, and it's a lot of great reasons. For me, there's opportunity here. Yeah, there's a lot of good things about Korea that America doesn't offer, in my opinion, but there's always pros and cons to both.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우리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여기에 적응하려는 사람이 오는 거는 환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문화라보다는 자기 문화만을 갖다 고집하는 경우에는 우리하고 어울리지가 않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그 아까 그 고집하는 그 외국인 분들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본인들의 문화 혹시 그런 외국 사람들을 혹시 겪어본 적 있나요? 있죠. 어떤 상황이나 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해보면은 자기 문화만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출신들이 가끔씩 보여요. 우리나라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국민으로서 여기 와서 이민을 갔다가 해서 살려면은 이 나라를 존중해야 되고 어차피 세계는 이제 어느 한 나라 한 민족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문호를 열고 이민자들을 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완전 좋아요. 한국이 원래는 다문화 국가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외국인들도 많아지고 다양한 문화를 더 느낄 수 있어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Yeah, as long as they contribute, yeah, sure. I don't want no like foreign gangsters to come over and take over shit. But if they're gonna be productive, sure, yeah, why not? Do you think South Korea is open to foreign immigrants coming in? Right now, I don't know. I doubt it, but they should be. I mean, people coming over here, I think it would be better that way.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차피 다 같은 사람들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너무 닫혀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외국분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오시는 이민자분들에 대한 그런 기회나 이런 사회가 더 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으로서 외국분들이 한국에 이민을 오시는 거 너무 환영이죠. 한국에 오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왔다가 유학생의 경우에는 왔다가 공부하고 떠나고요. 이민 올 정도로 이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북하고 남하고 갈려 있고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민 오는 사람이 좀 고려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은 케이팝 되게 좋아해요. 외국 사람들. 그게 여기가 원조잖아요. 케이팝 원조니까 그런 건 보는 건 좋은데 여기 살고 싶어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런 거고요.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니요. 혹시 왜 아니라고 말씀하셨나요? 한국인들 특성상 약간 단일민족 특성이 있어서 약간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요? 저는 좋거든요. 저는 다양성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에서 우선은 약간의 거리감을 약간 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여행도 다니는 거 좋아하고 해외도 여행도 다녀서 약간 외국인들과의 그런 포용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약간 좀 기성세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약간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어서 For me, yes.
because I'm a little worried about like how our population is decreasing. I mean, for next generation kids, I want them to have big enough population to keep economy and everything going together. Do you think foreign immigrants coming to Korea will solve the low birth rate that South Korea is currently facing? 어떤 거를 느꼈냐면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더 한국인끼리 결혼하는 걸 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 결혼이다 하면은 뭔가 좀 더 주목받고 뭐 예를 들면 유튜브나 뭐 릴스, 틱톡 이런 데에서는 좀 약간 주목을 받을 만한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유니크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에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Honestly, I don't think so for the time being. Maybe later on when it gets more diversified. But for the time being, I don't know if a bunch of foreigners who come here and start knocking up all these Korean girls. 그게 직접적인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결혼을 하는 젊은 그 연령체에서 이렇게 오면은 도움을 주겠죠. 왜냐하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면은 여기서 이제 자녀들을 낳고 거주하려고 그러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오픈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같이 사는 거는 좋은 일이죠. 물론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지만 당사자인 딸이 원한다면 허용합니다. 아직은 조금 다문화 결혼, 다른 인종과의 결혼을 조금 아직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럼 본인은? 저는 좋아요. I doubt that, but it can't hurt. It might help. So I mean, because I think it's actually up to the females too. Because it don't matter how many guys you bring here, as long as the females don't want to procreate, ain't nothing gonna happen. I would like to contribute, but if they don't want to participate, I can't do anything about it. You know? 그분들이 와서 귀화를 하신다면 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고,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그냥 단순히 출산을 올리는 것보다는 아예 귀화를 해서 출산율을 올리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출생률이 조금이라도 이제 올라간다면 뭐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 부분이겠죠. 이제 지나가시는 커플처럼 외국 분들이나 한국 커플 이렇게 국제 커플들이 더 많아지면서 조금 더 이게 유니크한 상황이 아닌 더 커먼해질 것 같아요. Are you currently in an interracial relationship? I used to actually. I just broke up like 1 week ago. My ex-girlfriend, she really loved Korea, but she doesn't want to live here for forever.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분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하시지만 요즘 그래서 많이 실제로도 많이 한국으로 오시고 한국어도 배우러 오시고 하지만 여기서 여행하고 즐기는 거와 별개로 여기서 살아남는 거 서바이벌 하는 거는 정말 힘들다고 느껴요. 너무 컴페티티브하고 한국은 또 너무 컨서버티브하고 출산 문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별로 출산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국 국적을 얻는 거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출산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 같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그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키우는 게 더 유리할 뿐 것이 많잖아요. 한국보다는 한국은 아이까지 낳고 싶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 외국인들끼리 결혼하는 경우보다 한국인들 외국인끼리 결혼하는 게 더 많을 수 있잖아요. 또 한국인 한국 특성상 애들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보통 또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이유가 그 아기를 낳았을 때 그런 대책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저출산이 그렇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I'm not gonna say it will solve the problem, but for short term like emergency, I think it will briefly give us some time to make our actual low birth rate to go up. Earlier on, you mentioned that you would want foreign immigrants to come to Korea. So if that is the case, do you think personally that if foreign immigrants come to Korea, the South Koreans are going to lose their jobs to those immigrants?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 많고 특히 서울은 더 많이 그렇고 그것이 이제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Not necessarily. I think if they come here,
they should come with a plan, see what their strengths are over here, such as teaching English, obviously. That's a big stereotype. But if it works for them and they can't find a job in the States, let's say, or they just love to teach and want a new experience here, why not go for them? I mean, I think everyone needs to carve a lane for themselves, whether you're a local or you're an immigrant. That's on you in this land to go out and compete and go for it. I mean, develop your skills and see what you can do. That's on you. Speaking of, I mean, look at you. You're a success story. So admirable. I don't think you're a native Korean. Doesn't seem like it. But look at you. You carved your own lane. You were persistent. You worked hard. You developed yourself. So that's respect to you and this channel, K-Explorer, all the way. Number one, baby. 글쎄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3D 업종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의도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안 가려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힘낸다면은 기회를 갖다가 오픈해야죠. 누구든지 원하면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도 더 발전하겠죠. 그런 생각은 뭐 조금의 우려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한국 경제에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요? 관광 문화라든지 외국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더 많이 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협감을 많이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Yeah, but they might. But I mean, the immigrants are only going to probably take over the low-paying jobs. So I mean, the Korean people complaining, they just talking nonsense, you know? Because there's no way immigrants going to take over the high-paying jobs. Ain't no way. 아니요, 그거는 뭐 일자리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쟁취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아무래도 한국 정부에서 외국 분들에 대한 그 기회를 많이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국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가 되게 리밋이 있고 그 점이 좀 안타깝기도 한데 그래서 외국 분들이 한국에 오신다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거나 한국인들이 더 경쟁적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문제점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들 때문에 한국인들이 일자리를 잃는 건 아니고 한국 기업 특성상 외국인들보다 한국인들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외국인들의 위에 사람들 기성세대들이 더 많잖아요. 요즘에 어떨지 저는 병원에 있어서 다른 회사들이 어떤 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성세대들도 우선 한국인들을 좀 더 포용한 미국이나 이런 것도 유학생들보다는 그 자국민을 먼저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약간 자국민들을 먼저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취업을 하기에 있어서는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민 오시는 분들은 일자리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단 잠깐 있다 간다거나 여기서 영구히 거주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를 얻어서 살 정도로 그런 분은 못 봤고요.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오셨던 분들보다 더 일자리가 더 많아요. 그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겠죠, 한국에서. 미국 사람보다는. I mean, I'll say no. I don't want to compare it with US. Like United States is a country where foreigners come in and that's how they form the country. But are they actually like losing jobs as immigrants comes in? I'll say no. And we say we are not having enough jobs here these days, but then I think that's not because of we don't have enough jobs to offer. It's more like us now wants better jobs these days. The people these days don't want like manufacturing jobs or something like those. What type of foreigners does like Korea want to come into the country? 아마 이제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날 환경이 이제 주어졌었는데 두 부류로 크게 나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래 살면서도 전혀 한국어나 한국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고 또는 한국 문화나 한국어를 배우는 거에 늘 열려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기업에서 원하거나 또는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후자. Obviously, fresh, young-minded, innovative, law-abiding, and respectful to the country and respectful to Korea. 글쎄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민자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을 적절하게 우리 말하는 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고등학교, 하이스쿨 정도는 나온 분들이 오는 것이 아무래도 의사소통도 좋고 그다음에 에티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으니까.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들. 네. 한국으로 도피해 온 게 아니라 한국이 좋아서 온. 다른 나라들도 다 똑같겠지만 아마도 좀 고학력이나 아니면 예체능 쪽으로 좀 능력이 있는 그런 이민자들을 원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여행을 좀 많이 다녀봤는데 한국이 조금 되게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서라도 한국은 되게 단일 민족을 고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민자라고 하면은 되게 건강하고 멘탈적이나 신체적으로 되게 건강하신 그런 젊은 분들이 오시면 한국 정부에서도 되게 뭐 여러 방면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크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Well, for right now, I would say people who can replace manufacturing, the people working there are old and not many new people are incoming. Are there certain countries that are immigrants into Korea right now? I think like Philippines and like Thailand, like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are coming over here, but other places I don't see that many except for students, you know. 한국에 온 이민 잘 모르겠어요. 잘 안 오시는 걸로 알고. 뭐 유학생은 많아요. 예, 그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예. 어느 나라 사람들이 주로 오나요? 지금 그 미국, 영국 그쪽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중국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 일본 분은 조금 보이고 그다음에 저쪽 중국 분들 많고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쪽 카자흐이라든가 이쪽에서 오시는 분도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Well, I take pictures on the street and yeah, I've been taking many foreigners and they were all different. Like you're from Nigeria, he's from Belgium. There were some girl who came to teach English from Germany. There were guys from like Denmark. So I thought it would be US or Japan, but as my personal experience, there weren't like one specific country that was major. How would immigration change South Korea? That's a great question. I love somebody made me think for once. I think immigration would change South Korea in one field that I'm in, which is the arts. It would be more diverse than it is right now. It would change South Korea in many ways. I mean, I think it would help economically because Korea has a lot of influence from the Western world, and that's also part of why these big companies succeed. Therefore, I think bringing more foreigners or immigrants into this land, into corporate, giving different ideas, could always help them. Why not? I mean, you can't always stay in a box. You got to step out of that box and open your mind. Well, if you stay far in this video, I would love to see content like this in the future. I'd love for you to hit that subscribe button. And also, I started a channel membership, which I would love for your support for that. If you'd love to see other content from this channel, you can click here to see that. Well, anyways, I w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You're a very good soul, you're a soft soul, we could see that. And it resonates through the camera on screen into our homes, which is why I had to give you your props, man. There's a reason why you're successful, and keep at it, man, because you're a soulful person, man. Appreciate you. And I'm sure a lot of people can agree with this. So, K-Explorer all the way, baby. Showtime, baby. Let's go. Appreciate you. Oh my God, that was a good interview. That was a good